Numbers going up. And Grealish. Oh, he's left his marker for dead. Lukaku! A perfect header! Konate, excellent challenge. Ronaldo! Magnificent finishing from one of the world's best. They know, they know.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중계 보니까 많이 나오시던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 열심히 그냥 개미처럼 악착같이 모아서 열심히 일하려 합니다. 아.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새롭게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적생들 또 굉장히 여름에 많았잖아요. 네. 그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굉장히 또 희소식 우리 FIFA 22가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정식 발매. 자, 그렇게 FIFA 22가 발매가 된 만큼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저희가 다시 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바로 원스투워치 OTW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이게 바로 좀 무엇입니까 이게 OTW? 근데 원스투워치가 이게 해석하면은 뭘로 해석이 되나요? 그래 눈여겨봐야 봐야 할 사람? 네. 선수? 네. 그거 맞아? 나 런던 유학파 출신 맞지? 아 근데 이게 그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 맞냐고. 아 원스투워치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할 선수.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할 선수가 뭐냐? 아, 여름 이적 시장이라든가 겨울 이적 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적에 따라서 선수를 이제 팀을 옮겨가잖아요. 아. 거기에 선정된 특별한 선수입니다. 아. 아, 이적생들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엄선된 아, 정말 이 EA 스포츠에서 특별히 아, 이 선수는 우리가 특별 카드로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 엄선된 선수를 바로 원스투워치 카드라고 하는 거죠. 또 이번에는 역대급 이적 시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또 대여 선수들 큰 정말 빅네임들이 이적이 좀 찾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적 시장이 재미가 없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은 이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각 구단들이 재정 타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심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웬걸? 이게 뭔지. 네. 진짜 이게 뭔지. 네.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적의 연속이었거든요. 네, 허탈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저도 막 생중계로 막 보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날까지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또 굵직한 이적도 많았지만 어떤 팀들에게는 총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선수들도 이적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죠. 프리미어리그에 간 황희찬 선수도 있고 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팀을 옮긴 이강인 선수도 있어서 우리 선수들의 이제 이적 이 소식으로도 네, 우리가 흥미로웠던 여름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10월 첫 번째 주 원스투워치 일단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10월 첫째 주 원스투워치는 여러 선수가 선택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모든 선수를 설명을 일일이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안 볼 거잖아요. 한 시간 넘어. 안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선수를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유벤투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입니다. 참, 아 감이 갈수록더라고요. 아 이게 메시의 이적이 먼저 있었잖아요. 한 조금 있다가 호날두 선수가 이제 유벤투스로 박차고 나 이적할 거다. 나 이적할 건데 이제 행선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행선지가 어디냐였어요. 이적은 할 건데 나는 유벤투스에서 나갈 건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랑 처음에 그러니까. 좀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 전화 찬스 이 껌 씹으면서 이제 아, 전화 찬스 야 호날두 이거지 나 퍼거슨인데 나 퍼거슨인데 야 맨체스터 빨개 이거 한 거지 아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아.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오는 이적 결정이 됐죠. 아, 그 참 모습들이 정말 그 우리 축구팬들이 국내에 있는 축구팬들이 이제 해외 축구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2000년대 중반인데 그때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의 그 유나이티드의 빨간 유니폼을 입고
이제 활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또 박지성 선수와 활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와, 그러면서 해외 축구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호날두가 다시 맨유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걸 보니까 참 그 10여 년 전 생각 좀 나고.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필요한 영입생 가운데 하나였죠. 정말 전방에서 확실하게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호날두 영입 효과를 시즌 초반부터 잘 봤죠. 왜냐하면 호날두 선수가 뛴 경기에서 뭐 리그 포함해서 막 3경기 연속 골,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골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저희 녹화 시점으로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는 경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녹화를 할 즈음에 호날두 선수의 활약상 더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적이 이제 얼마나 정비례 할 것이냐 이거를 또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불안불안해. 팀이 불안불안해. 네, 다음 이적생 어떤 선수를 꼽으셨나요? 다음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얘기를 했으니까 맨체스터 시티 얘기도 한번 해봐야죠.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거액을 썼습니다. 그동안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계속 수비수를 영입하는데 돈을 꾸준하게 지출을 했다면 정말 최근 몇 시즌 동안 유일하게 수비수 영입에 돈을 안 썼어요. 대신에 한 방에 그냥 빡! 한 방에 빡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선수를 더 영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건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릴리시 선수가 안 그래도 이적료를 경신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스트라이커 영입이 되지 않으면서 글리시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중압감과 압박감이 지금 있는 채로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근데 글리시가 빠른 적응을 하고 있어요. 좋은 선수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글리시 선수를 영입한 거는 페널티 어리어 안쪽에서의 창의성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데브라이너 선수 하나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왜냐하면 글리시 선수가 아스톤 빌라 시절에 이제 활약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페널티 어리어 안에서의 터치, 또 페널티 어리어 안으로 넣는 창의적인 패스, 이런 지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거기서 아마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 선수에게 매료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리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리버풀에서 뛰던 바이날듬 선수는 PSG로 이적을 했어요. 뭐 FA로 일단 팀을 옮겼는데, 뭐 PSG 굉장히 이제 공격진이 화려한 이 팀인데 또 바이날듬 선수가 이적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스쿼드 안에서는 이제 본인의 공격성, 공격력보다는 약간 이제 수비에 치중한 그런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다만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제품을 좀 찾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즈만 선수도 굉장히 또 충격적인 복귀. 마지막 이적 마감 5분 남기고 팩스가 도착했을 거예요. 5분인가 1분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가까스로 바르셀로나는 눈물의 바겐 세일을 한 거고, 그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서는 그리즈만을 다시 이 데려옴으로 해서 시메오네의 뭐 신세계 아니냐, 빅피처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아직 분위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사이의 분위기는 그리즈만을 아직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갈 때 이적할 때 가관이었어요. 사람은 이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두 시즌에 걸쳐서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팬들은 약간 마음이 반반일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선수니까. 네, 근데 나갈 때 그 꼬라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좀 와서 잘 못합니다 지금. 네. 아, 그러면 어쨌든 유효슛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큰일입니다. 또 이제 신상이죠. 카마빙가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 또 데뷔골까지 넣었어요. 카마빙가 선수 잘하더라고요. 가자마자 라리가 첫 시즌이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로 간 첫 시즌인데도 카마빙가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뛰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아, 레알에서의 첫 시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1주차에 나오지 않은 굵직굵직한 또 이적생들 한번 2주차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EA스포츠는 역시 위대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1주차에 모든 걸 다 풀면은 재미없지. 아,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또 이 유저들을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2주차에 어떤 선수가 나올까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진짜 정보가 1도 없거든요. 근데 1주차에 없는 선수들이 있어. 리오넬 메시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메시가 없어. 구분해놓은 거야? 왜 없지? 리오넬 메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제이든 산초라든가 또 로마
예, 무버지의 품으로 간 타미 에이브라함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첼시로 돌아간 루카쿠 선수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이제 울버햄튼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 황희찬 선수도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봐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또 선발 출전하는 경기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강인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만들어주세요. 왼발이 마요르카에서도 그 왼발이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짝 해보면은,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원스투워치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 이제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할 때도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역대 두 번째로 원스투워치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EA 스포츠와 함께하는 저희 컨텐츠 이벤트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오, 이벤트 있습니까? 있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네이버 카페 리얼 피파 아레나 RFA라는 그 카페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10월 중으로 RFA 카페 내에서 스쿼드 자랑 게시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유저분들이 직접 자신의 스쿼드를 올려주시고 그런 스쿼드를 만든 이유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뭐 그중에서 쭉 훑어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스쿼드, 와 이건 센 스쿼드, 또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스쿼드를 이렇게 모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쿼드에 대한 현실 축구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콘텐츠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여를 그냥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선물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일단 골 스튜디오 후드 티셔츠. 와, 네, 비쌉니다. 옷이, 그리고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만져봤거든요. 면이 좋아. 이 소재를 또 굉장히. 네, 면이 좋아. 이게 여러분들 면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면도 이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좋아. 그래서 그 후디티를 세 분께 드리고, 그리고 이 다른 분들께도 드릴 상품이 또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신 분들이 솔깃솔깃할 수 있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굉장히 선물이 많이 준비되었다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네,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참여가 있으면 저희가 선물을 좀 더 준비해서, 네, 제가 계속 이 푸시를 해서 좀 더 주자 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0월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스쿼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원스투워치 카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RFA 게시판 꼭 참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다음 방송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